저는 지금 산에 가기 위해 기상을 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3시 40분이고 제가 첫 번째로 일하는 것 같아요. 10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10분 남았는데 몇 시간 됐지? 2시간? 왜 이렇게 멀쩡하냐? 저는 지금 세수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 죽이고. 인성씨?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세수도 못했어요. 네, 여기는 산악회 가시는 아저씨가 준비해주시고 여기는 지갑이 없어. 세수도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시각이 4시 26분인데요. 저희가 어디 가려고 이렇게 모여있죠? 저희가 연습을 하면서 주어진 생활 규칙 같은 것들을 어기게 되어서 반합을 하고 반성을 하고 좋은 시간을 만들기 위해 등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잠이 덜 깼지만 정신 차리고 안 다치게 잘 다녀오겠습니다. 안녕. 저희는 지금 도봉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할 말 있어요. 근데 좀 오늘 주제가 원팀 이런 거잖아요. 단합. 그러니까 오늘은 한 명 못 올라가면서 기다려주기? 다 같이 다니기. 좋아요. 그럼 저희는 잠깐 편의점에 들리고 등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 Let's go. 저희는 윤윤 윤! 윤! 워너비 워너비 앞에서 워너비를 치고 계신 민호야. 아니 학교 가는 친구들은 어제 학교도 가는데 오늘 또 일찍 일어나서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겉뜨네. 화이팅! 화이팅! 기분이 어때요? 가봅시다. 올라와요. 돌아보겠습니다. 와. 하나, 둘, 셋. 정상이 온 기분이 어떻죠? 정상까지는 아닌가? 아 진짜 올라올 땐 진짜 너무 힘들고 어딘가 했는데 막상 올라와 보니까 속이 다 뻥 뚫리는데요? 말이 안 돼요 진짜 이거는. 아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올라오니까 정말 힘든 게 생각이 하나도 안 나네요. 저희 잘 올라왔습니다. 정말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올라온 김에 뭐 드셔야죠? 여러분 간식 드세요. 날라봉. 저희 혹시 정상 갈 생각 있는가요? 여기 여기 멈출까요? 등산한다고 하니까 아버지께서 챙겨주신 게 있다던데. 네. 무엇인가요? 이 등산화를 아빠가 챙겨주셨어요. 등산은 신발이 좀 영향이 크다고 해서 이런 두꺼운 양말도 빌려주셨고. 근데 진짜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포기할까를 수천 수만 번 생각하면서 올라왔는데 잘 올라와서 너무 기쁩니다. 너무 힘들지만 만족스러운 등산입니다. 민우는 혼자 외롭게 뭐 하는 걸까요? 어째서 인간과 고양이 관계에서 항상 고양이가 갑일까요?
저 너머에 산이 있다. 근데 여기 오니까 완전 사진 찍고 싶어. 더 봐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일출을 보니까 진짜 올라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얼굴 전용으로 처음 30분은 좀 버티기만 했거든요. 근데 막판에 진짜 너무 힘들어가지고 허벅지가 터질 것 같았어. 진짜 허벅지 티코네버. 그리고 그딱 그러고 있어 봐. 예. 기억을 던졌어? 다들 체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내가 너무 안 좋은 건가? 여기만 보면 50대? 여길 보면 20대. 왜 이쁜데? 형 저도 물어봐줘요. 어떠신가요? 너무 상쾌하고요. 네. 일단 하늘이 너무 예쁘고요. 빨리 다들 등산하셔야죠. 맞아요. 빨리 올라오세요. 정상 도착! 야. 다들 어떠세요? 굉장히 좋네요. 일단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고 더 예쁘고 더 행복한 시간이 왔습니다. 올라올 때 거의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다 왔을 때 진짜 그 좀 쾌감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규칙을 다시 어기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추억에 남을 것 같은 날인 것 같아요. 물론 좋지 않은 이유로 등산을 하게 되었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뭔가 올라오면서 아, 이 등산이 약간 우리 인생에 빗댈 게 많다. 어머어머. 저희 딱 팀으로 봤을 때 속도도 맞춰가면서 누구 한 명이 힘들고 그럴 수도 있지만 다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 힘든 만큼 보람도 느껴지고 더한 행복도 오는 것 같고 저희도 그렇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너무 생각보다 너무 추하잖아요. 그런 걱정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날이 올라오면서 오랜만에 등산이 되는 것 같아요. 올라온 것도 처음이기도 하고 저희 팀끼리 이렇게 같이 올라온 거라서 너무 좋은 것 같고 저희끼리 약간 모험 떠나는 다 같이 뭘 해낸 느낌이 이게 좀 커가지고 뿌듯하고 보람찼던 것 같습니다. 진짜 윤규 말대로 막 모험 같고 운동도 되고 경민 말처럼 기분이 너무 좋네요. 앞으로 벌칙으로 올라온 만큼 규칙을 잘 지키고 열심히 잘 생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정상을 보고 등산한 만큼 저희도 저희들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하산을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 저희는 거의 다 내려왔습니다. 올라갈 때가 좋아요? 내려갈 때가 좋아요? 전 올라갈 때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예스! 저희는 마저 또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떠시죠? 다리가 후들거려. 올라갈 때가 좋아요? 내려올 때가 좋아요? 정상에서 가만히 있을 때. 정상에서는 나름 괜찮은데? 했는데 내려가면 갈수록 제 텐션도 내려가고 있어요. 씻으면 완전 눈 풀릴 것 같은데? 혹시 지금 배고프신가요? 아니요. 맛있어요? 얍. 호떡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가자. 맛있어요? 아, 네. 분명 그냥 고기 먹는 것 같아. 현실적으로 고기잖아. 맞습니다.